자,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와 제모 함수 그리고 정보 함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함수의 앞쪽에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하는 D가 붙어 있는 함수이고요. 그 특징이라면 항상 그 조건이 결부되어 있다라는 점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함수인 dsum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dsum 함수의 그 함수 인수들을 살펴보면 일단 데이터베이스라는 인수가 필요하죠. 데이터베이스라는 인수는 관련 데이터 목록이다라는 말이 여기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다음 필드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값을 구해낼 열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열 번호라는 것은 앞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인수에 지정된 범위의 열 번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A1에서 B7 이 부분에서 두 번째 열, 바로 이 점수열이죠. 점수열에 대한 값을 구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자, 그다음 크리테리어라는 이 부분이 바로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조건을 지정할 때는 이와 같이 B10에서 B11이라는 영역을 조건으로 지정해 줬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학과가 물리인 경우의 sum 합이죠. 종점을 구해주는 겁니다. 결국 모든 학과의 점수 종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학과가 물리인 경우, 그죠? 이렇게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만 종점을 구해준다. 그것이 바로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쓰임새와 정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값을 구해주게 될 텐데요. 자,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필기를 하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우리가 범위를 지정해 줄 때는 이 필드명이라는 것, 열 이름이죠. 열 이름. 얘는 이제 열 이름인데요. 열 이름이 포함이 되도록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 줍니다. 열 이름이라는 것은 아래쪽에 있는 레코드, 행의 정보를 대표하는 이름이죠.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지정해 줄 때도 자, 여기 있는 이것은 바로 여기의 필드 이름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과 이것이 완전히 일치를 해야지 만약에 한 칸을 띄운다든지 뭔가 좀 다른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엑셀에서 하는 역할이 바로 이런 것이죠. 열 이름을 보고 우리가 찾는 값을 엑셀이 자동으로 찾아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 이름에 해당하는 학과라는 열 이름에 해당하는 물리라는 애들, 얘들을 찾아서 이것의 점수만 합을 구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dsum 함수가 되는 것이죠. 자, 같은 원리로 이제 최고 점수, 최고점도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으니 dmax 함수고요. 동일하게 범위 지정하고, 동일하게 열 번호 줬고요. 값을 구할 열 번호, 그 다음에 동일하게 조건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점수에서 최고 점수가 아니라 물리라는 애들만 놓고 볼때 최고 점수가 몇 점이냐라는 것을 구해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무 함수 부분인데요. 월 불이백, 매월 월초에 이만큼의 돈을 은행에 불입했을 때 예금이나 적금 드는 것이죠. 적금을 드는 거다. 이렇게 불입을 했을 때 5년간 연이율 4%의 조건에서 만기가 됐을 때 지급되는 지급액이 얼마냐라는 것을 구할 때 우리가 퓨처 밸류라는 재무 함수를 이용하게 됩니다. 사실 개념 자체가 뭐 우리가 이제 뭐 경제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렵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시험에 문제가 출제될 때는 여러분들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함수를 이용해라라고 실기 시험에 나오고 또 필기 시험에는 어차피 어떤 함수인지 알려주고 문제 뭐 지문이라든지 보기에서 값을 구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어려운 것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또 재무 함수에는 숨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자, 첫 번째로
기간 단위를 동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기간 단위를. 자, 여기서 이제 5년간 연이율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연이율이라는 것은 달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자, 월 불입액을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월 불입액에 따른 만기 지급액을 계산하는 것이죠. 따라서 달 단위로 한 달, 두 달 이렇게 달 단위로 그 기간 단위를 동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이율이 4%라고 했기 때문에 1년은 12달이죠. 따라서 12로 이렇게 나누어 주면 달별 이율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값을 구하고, 자, 그 다음에 앰프라는 것은 그 투자하는 총 지급 기간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5년간 이 금액을 매월 월초에 불입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간은 5년이 되죠. 이때 5년이라는 것도 지금 위쪽에서 달 단위로 기간을 통일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12를 곱해서 5년은 60개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PMT라는 것은 우리가 은행에 투자하는 투자 금액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은행에 적금을 넣는 거죠. 예, 돈을 넣는 거죠. 그래서 돈이 나가는 거죠.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 이것은 양으로 할 테냐 음으로 할 테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실제로 출제되었을 때 잘못 출제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 물론 이제 은행 입장에서 보자면 플러스겠지만 지금은 우리 입장에서 매월 이만큼 돈을 지불했을 때 만기에 얼마를 받을 것이냐라는 것을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돈으로 라는 의미에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계산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resent value라는 것은 그 현재의 가치를 얘기합니다. 현재에는 가치가 없죠. 내가 돈을 계속 지불을 해서 만기가 되었을 때 어떤 가치가 발생을 하는 것이지 현재에는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타입이라는 인수는 월초죠. 지금 그 투자의 주기에서 초에 내면 1이고 뭐 생략하거나 영어로 하게 되면 그 투자하는 주기의 말을 의미하게 됩니다. 지금서 월초라고 했기 때문에 투자 초기를 의미하는 1을 적어서 값을 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값을 구해 보면 월초 매월 이 정도 돈을 그 다음에 그 은행에 지급할 때 납입할 때 연이율 4% 정도면 이 정도의 돈을 만기 시에 받을 수 있다. 그런 개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냥 그 재무함수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것은 기간 단위를 동일해야 된다. 그 부분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간단하게 정보함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셀이라는 정보함수인데요. 이 정보함수를 보면 import typ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import type에서 어떤 유형을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값을 구하려는 레퍼런스에 해당하는 셀의 정보를 표현을 해주죠. 자, 지금은 row라는 인수를 사용했습니다. row는 행의 수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2는 일행, 이행, 이행이 있죠. 그래서 이행이라는 값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isL라는 정보 함수입니다. isL라는 정보 함수는 false 값, 그러니까 논리에서 오류가 나왔을 때. 예. 폴스 값이 아니라 오류 값이 나왔을 때, 오류 값이 나왔을 때 결과는 true라는 값을 반환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묻는 거죠. is가 앞에 나왔으니까 is error 이렇게 묻는 거죠. error가 났습니까?라고 물었으니까 error가 나면 true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어에서 이제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지금 그 22셀이 인수입니다. 그래서 22셀에 분명히 오류 값이 나왔고, 그래서 오류 값을 isL 함수에 인수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true라는 결과 값이 당연히 나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값이 나왔고요. 자, div/0라는 오류 값이 나온 이유는 어떤 수를 0으로 나누게 되면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우리가 오류로 div/0 이런 오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결과값을 반환하는 함수가 되는 것이죠.